네, 국민 여러분, 저 정진석 의원입니다. 많이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래도 대한민국 건국하고 이 땅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향도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탈선하지 아니하고 정말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바른 정치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젠 시시비비를 냉정하게 중심에 서셔서 국민 여러분께서 가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